배우 탕웨이가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탕웨이는 지난 18일 홍콩에서 열린 홍콩 영화 감독회 25주년 기념 파티 및 시상식에 참석했는데요. 이날 붉은빛 민소매 드레스를 입고 시상식에 참석한 탕웨이는 수수하면서도 변함없는 미모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탕웨이는 지난 2014년 개봉한 중국 영화 황금시대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는데요. 황금시대는 중국 천재 작가 샤오홍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으로 탕웨이가 주인공 샤오홍 역을 맡았습니다.